말씀을 읽는 사람 옆에는 음악이. 루터의 길을 함께 걸을 종교개혁 원정대원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중앙 루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종훈 목사는 루터 신앙을 주제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딴 루터 전문가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안내자 간달프를 기억하세요? 루터의 사상과 철학을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줄 이번 여행의 젊은 간달프입니다. 이번 원정대의 주인공은 청년들입니다. 먼저 유쾌함과 까칠함을 겸비한 남기평 총무. 평소 한국교회의 개혁에 관심이 많아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루터로드를 걸으며 루터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얼? 그런 얼 있잖아요. 루터의 얼을 좀 받고 저도 좀 힘내서 500주년 또 이제는 교회 개혁 또 에큐메가 청년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은 엉뚱해 보이지만 때론 진지한 모습으로 청년들을 놀라게 한 싱어송라이터 제이미 스톤즈입니다. 평소 음악에 신앙 고백을 담아온 제이미. 역사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루터의 시간 속에 푹 빠져볼 계획입니다. 그냥 다이빙 할 거예요. 다이빙. 네. 그냥 마음도 몸도 영혼도 그냥 다이빙해서 정말 루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지금 현재에 또 어떤 걸 또 전하고 싶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다이빙해서 마음껏 네, 한번 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원정대원은 많이 낯익으시죠? 멋진 독일 청년 다니엘입니다. 독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함께하게 됐다네요. 기대 반, 걱정 반, 그 정도.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여행 잘 안 가봤어요. 독일에서 거의 우리 동네만 알기 때문에 아마 저도 모르는 또 새로운 독일의 모습 발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겸손한 말과 달리 많은 활약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저마다 다른 기대를 안고 떠난 루터로드. 과연 무엇을 보고 느낄까요?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에 큰 물길을 바꾼 루터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